야, 오늘도 천국의 계단 떴어. 너무 힘들어. 바다다 바다. 그러게. 따라단. 딴딴딴. 비행기 체크인 공항. 비행기에 너 혼자 사고 하는 거 아니야? 맞습니다. 호박을 태우고 달리기. 아이고. 장 보고 왔습니다. 제가 저번에 장을 보고 장 본 거 소개 안 하고 너무 그냥 정리해버려가지고 오늘은 보여드리려고요. 이마트에 갔다 왔고 초밥 세일을 샀습니다. 근데 자전거에 싣고 달렸더니 요 새우가 떨어졌어요. 얘네도 막 다 지금 흘러내려가지고. 그렇지만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으니까요. 짠! 가방도 샀습니다. 그 헬스장 다닐 때 제가 헬스장은 그걸 끊는 게 아니라서 옷을 안 주더라고요. 그래서 옷이랑 막 신발이랑 이런 거 다 들고 다녀야 되는데 다이소에서 샀던 가방이 있는데 이게 되게 불편해요. 좀 얇고. 그래서 등으로 매는 가방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걸 유니클로에서 샀습니다. 49,900원 줬고요. 이렇게 스트링으로 여기 뚝딱이 있고 스트링으로 열었다가 닫았다 하는 거고 여기 이렇게 손잡이도 있어요. 백팩이고 이 앞쪽에는 또 이게 똑딱이로 열리는 칸이 따로 또 있습니다. 그래서 헬스장 갈 때 수영장 갈 때 잘 쓸 것 같아서 사봤습니다. 요즘 운동 아이템 사는데 좀 재미 들려가지고 사게 되면 많이 보여드릴게요. 첫 번째 카레 가루 샀습니다. 키마 카레 맛있거든요. 전 인도 가봤으니까 인도 커리에 막 그렇게 거부감이 없어서 이 킨마 카레인데 원 플러스 원을 하길래 한 3,000원 정도에 사왔습니다. 이거랑 소세지. 저번에 그 나폴리탄 해 먹을 때 소세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소세지 사왔고 짠! 팽이버섯 세일에서 팽이버섯 사왔고 하나에 330원이었어요. 그래서 두 개 샀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가끔 치킨 먹거나 피자 먹을 때 저 갈릭 소스 되게 좋아하거든요. 먹으려고 샀고 얘도 한 3,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칭따오 논알콜 샀습니다. 저는 뭐 아시다시피 술을 잘 못 먹어요. 근데 이제 가끔 오늘도 초밥이랑 하나 먹으려고 하는데 2+1이라 3개 샀고요. 1,300 얼마였던 것 같은데? 하나에 그렇게 했고 가끔 그래서 이렇게 맥주랑 어울리는 음식을 먹을 때 술 마시긴 좀 부담스럽다 하면은 이렇게 논알콜 사다 놓고 먹고 있습니다. 짠! 올리브! 저는 이마트 가면 올리브를 꼭 사요. 이게 1,980원이거든요? 근데 올리브가 생각보다 비싸요. 근데 전 올리브를 좋아하거든요. 서브웨이 먹을 때도 올리브 항상 추가해서 먹고 이걸 되게 좋아해서 가서 보이길래 후딱 샀습니다. 아, 이것도 소스! 머스터드 소스 좋아하는데 다른 더 비싼 소스가 맛있겠지만 또 요거 한 2,000원? 이것도 2,000 얼마, 3,000 얼마 해서 요거 사왔고 그리고 사실 오늘의 원래 목적 당근에 샀습니다. 얘는 4,000원 했던 것 같아요. 쿠팡보다 싸길래 여기서 샀고 1kg입니다. 흑당근이라 막 흙이 떨어지네요. 마지막 이거는 그냥 티셔츠인데요. 스파오에서 샀고 이게 원래 15,900원인데 7,000원으로 세일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속옷처럼 입을 티셔츠가 필요해서 이것도 하나 샀습니다. 이제 끝! 밥 먹어야지! 우후! 초밥 좋아! 저는 초밥을 좋아합니다. 락교는 안 좋아합니다. 근데 가끔 또 먹을 일 있으니까 짠! 젓가락 가져왔고 유후! 맛있겠다! 와사비 풀어줄게요. 오늘 집에서 뭘 많이 먹어서 별로 배가 안 고플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또 먹고 싶군요. 예! Yeah. 그러면은 새우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 새우 초밥을 되게 좋아해요. 오 예! Yeah. 맛있다 맛있다! 양이다. 좋다. 행복하다.
오늘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생각보다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시간은 한 9시 정도 됐고요. 이제 슬슬 뭘 어떻게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지 패턴이 생긴 것 같아요. 또 알다가도 모르겠는 게 인생이지만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걸 먹고 살아야 하는가 입니다. 요즘 운동을 또 하니까 운동을 하고 나서는 단백질을 먹어주는 게 좀 중요하대요. 그래야 이제 근육이 만들어지고 그런 데 도움이 되나 봐요. 그래서 좀 챙겨 먹어보려고 하는데 요거는 장어. 어렵습니다.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요. 너무너무 비싸. 오늘 장 본 게 한 3만원어치 정도 되거든요. 그래도 조금 조금씩 잘 사는 것 같은데 우선 장을 한번 보면 너무 좀 돈을 많이 쓰는 느낌도 있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냉장고 관리를 좀 한번 잘못하면 음식물 쓰레기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. 그거 처리하는 데도 다 돈 드는 거고 너무 아깝기도 하고 새우초밥 처음 자취할 때는 최대한 안 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원래도 그렇게 먹는 거에 관심이 많거나 맛있는 걸 먹어야 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는 루틴을 정해놨던 것 같아요. 아침엔 뭐 먹고 점심엔 뭐 먹고 저녁엔 뭐 먹고 이렇게 정해서 그냥 그걸 계속 뺑뺑 돌렸는데 인간이 또 먹는 재미가 없으면 사는 게 또 심심하더라고요. 그리고 그렇게 똑같은 것만 먹고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팡 터지게 되더라고요. 갑자기 막 뭘 시켜 먹는다든지 그게 막 뭐 한 달에 몇 번, 일주일에 몇 번 내가 정해놓는 그런 수치대로가 아니라 그냥 막 되돌아오는 거 시켜 먹고 그렇게 막 먹고 싶지도 않은데 시켜가지고 먹은 다음에 속 되게 안 좋고 막 그런 일상을 몇 번 겪고 나니까 내 패턴에 맞춰서 적당히 그런 밖에서 파는 음식도 먹어주고 집에서 내가 요리해서 먹는 시간도 좀 만들어보고 어떨 때는 그럴 시간이 없거나 뭔가 없을 때 간편히 먹을 음식도 만들어놓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부터 자취생활에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을 하고 나면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계란으로는 그 단백질을 채우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에는 계란 두 개로 해서 스크램블 에그를 해먹었었어요. 그러니까 양배추 넣고. 근데 그것도 어쨌든 설거지 생기고 계란 두 개면 특별히 막 단백질을 막 채우는 것 같지 않아서 단백질 보충제 이런 걸 좀 알아봤었거든요. 근데 그게 저는 뭐 아시겠지만 20대 초중반에 여드름이 좀 많이 났었어요. 그래서 여드름에 대한 공포가 좀 있거든요. 그 단백질이나 유제품 종류가 여드름을 좀 많이 유발하는 것 같아서 항상 그 부분에선 겁이 좀 납니다. 나름 이것저것 도전해 가면서 단백질도 채워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 저는 닭가슴살을 막 사서 먹고 싶진 않거든요. 너무 단순한 건데 내가 고민하는 건가? 닭가슴살 해먹으면 되는 건가? 근데 이렇게 육류 고기를, 육고기를 많이 먹는 게 저랑 잘 안 맞아서 닭가슴살을 사 먹긴 또 조금 그렇고 요거 맛살 초밥 먹겠습니다. 단백질 보충제도 찾아보고 뭐 계란도 먹어보고 이것저것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. 좀 번거롭지만 계란 스크램블이 제일 나은 것 같기도 하네요. 거기에 뭐 빵 한쪽? 그래서 요즘은 조금 여유 있고 덜 배고플 때는 계란 스크램블 해먹다가 여유가 없고 배가 고프면 단백질 시리얼을 사놨어요. 또 그런 거 팔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는 제가 예전부터 많이 먹었던 건데 여드름이 많이 안 나길래 그 친구는 계속 먹어주고 있습니다. 저는 좀 많이는 못 먹는데 자주 먹는 스타일이고요. 맛있는 걸 막 찾는 스타일은 아닌데 종종 식도락 탐방하는 걸 하는 게 또 필요한 것 같아요. 이거는 조개인 것 같습니다. 신기한 맛이죠. 또 웃기게 어떨 때는 제가 이렇게 좀 알뜰하게 해먹는 걸 또 그거 자체가 저한테 만족감을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마트 장 보고 떨이로 나온 초밥 싸게 사서 집에서 초밥을 싸게 먹는 나의 모습 이런 거에 성취감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래서 처음에는 돈을 아끼는데 되게 노력을 많이 했다면 지금은
결국 이게 아끼다 아끼다 터지면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적절히 비율을 조절하려고 노력을 하는 단계로 온 것 같은데 여전히 냉장고 스케줄 관리는 굉장히 어렵고요. 아직 제가 먹고 싶은 걸 충분히 먹을 정도로 돈을 버는 것 같진 않아요. 더 노력해봐야겠죠? 와, 안 돼! 조개 초밥인데 떨어졌어요. 이건 좀 비리구만. 근데 전반적으로 상태가 다 괜찮네요. 맛있어. 음식이야말로 굉장히 어려운 요소인 것 같아요. 너무 건강만 챙기면 일상에 재미가 없고 너무 맛에만 집중하면 건강에 안 좋고 너무 아끼기만 하면 건강에 안 좋거나 너무 품이 많이 들거나 너무 돈을 많이 쓰면 또 그거대로 엔겔지수가 너무 높아지는. 요즘은 배송 서비스도 잘 돼 있고 마트도 그렇고 다양한 선택지가 많아서 맨 처음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잘 알아보고 나에게 잘 맞는 방식으로 집안 살림을 꾸려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나름 상쾌하게 제가 먹고 싶은 거 잘 골라서 잘 찾아서 먹고 있고요. 네, 그러면 내일 또 영상 찍겠습니다. 안녕!